네, 종목들 확인을 하셨는데요. 이 중에서 세 가지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뭐부터 갈까요? 노터스. 아니, 예, 정말 가장. 이 종목은 6연상을 가더니 지금 또 쭉 미끄러지네요. 예. 예, 뭐 지난주에 6일 연속 상승을 했죠. 상승하는 동안에 거의 5배가 올랐어요. 하루 이제 정지가 됐고 이번 주에 예. 재개됐는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났어요. 자, 이 종목 예. 이 종목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고민이 많은데 예. 제조는 이 무상증자예요. 무상증자도 제조가 될까 싶을 정도로 테마를 형성했어요. 최근에 무상증자한 종목들이 몇 있죠. 뭐 그렇죠. 공구모니터, 조선선제, 에코캡 같은 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일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무상증자가 테마까지 테마로 엮여서 움직인다는 게 재밌다 생각이 드는데. 예. 아, 이 종목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전형적인 세력주예요. 이게 무슨 무상증자 재료. 무상증자는 나쁘지 않죠. 당연히 좋지요. 회사가 잉여금이 남아서 아, 충분히 증자를 무상으로 해서 예. 주주들한테 환원시켜준다. 아, 그만큼 회사의 재무 상태가 좋다는 거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주가 무상증자 재료 나오면 주가는 올라가는데 올라도 지금 너무 올랐다는 거죠. 이 올랐을 때 이것을 지금 들어가야 될까라고 봤을 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상증자 전에 4월 말 가격이 한 3만 5천 원이에요. 그때 아마 무상증자 재료가 내부에서 먼저 흘러나왔겠죠. 이것이 한 보름 동안 올라간 게 9만 1,600까지 2배 반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이제 좀 조정을 보이다가 아, 실제로 무상증자를 해서 가격이 이제 떨어졌어요. 만 원대 이하로 형성이 예. 됐죠. 이게 증자가 한 주당 8주가 증자가 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예.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가격대는 그만큼 8분의 1로 떨어졌는데 그날부터 6일 연속 상승을 한 거예요. 상한가로. 예. 뭐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액면가 100원일 때 계산해서 가장 높은 가격이 9만 1,600원이면은 5,000원, 기존에 5,000원 액면 주가 생각했을 때 450만 원이 넘어요. 한 주당 45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이 회사 자본금이 7억이고요. 1년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지난해 100억이 조금 안 돼, 98억 정도니까 예. 실적은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주가에는 너무나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 회사가 그 동물 의약품 복제, 그러니까 제조회사예요. 이 대주주가 HLB인데 HB도 거의 저 상장된 회사가 몇 개가 되는데 거의 같은 모양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HLB 쪽은 실적이 계속 그게 좋지 않아요. 근데 이 노트스는 이렇게 실적이 이렇게 나쁘진 않지만은 좀 과하다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게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매하는 게 거의 개인 매매거든요. 예. 근데 지금 빠지면서 반등 구간에 오긴 했어요. 지금 20일 정도에 딱 부닥쳤단 말이에요.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하지만 반등 구간에서 이게 제대로 소화를 해내겠느냐. 다음 주 수요일, 6월 22일이죠. 그날 무상증자 물량이 이제 시작이 돼요. 예. 자그마치 물량이 620만 주예요. 이게 6,200만 주예요. 6,200만 예. 주. 이게 기존에 780만 주였거든요. 6,200만 주가 6월 20일부터 쏟아져 나와요. 뭐 대중 물량 제하고 나도 엄청난 물량이거든요. 감당해내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역할은 끝났다. 그러고 이제 반등 쪽에 만약 기술적으로 반등한다면은 털고 나오는 게 맞지 않겠느냐. 네. 새로 들어가는 건 좀 무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손절 가격은 네. 한 17,000원 정도 전 저점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점 내려오는 이제 어떤 플랫폼 부분이 있어요. 그 점을 손절가로 설정하고 지금 구간에서도 잘 좀 눈여겨보시고 올라갈 때는 매도 쪽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노터스가요. 더 쭉쭉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지금 15,000원대까지도 내려와 있습니다. 이 손절 라인을 잡기가 참 무서울 정도예요. 예, 요즘 테마주들 이제 변동폭 있는 걸 보면요. 정말 롤러코스터고 이게 시간 단위도요. 어찌나 짧은지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손절구간 오기 전까지 설정을 그러니까요. 해봤는데 예. 손절구간이라는 건 따로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어느 정도 설정했는데 이미 거길 지나쳐버렸네요.
그럼 어느 정도 수원에서 지금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 그냥 이 정도로 꼭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올라올 때는 뭐 예. 도저히 지금 못 파는 구간이기 때문에 예, 예. 아마 올라올 때는 그냥 손절하고 빠져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노터스 얘기 나눠봤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증자의 테마가 생겼다는 거에 정말 저도 좀 놀라웠는데 공구음원도 지금 비슷한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좀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좀 옥석 가리기 해야겠네요. 근데 그쪽은 이제 아직 그 증자가 이제 예. 되지 않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얘기 이제 공시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 그리고 그렇게 뭐 노터스만큼 그렇게 그게 엄청나게 좀 뭐한 말로 좀 과하게 올라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 에코캡 이런 쪽은 실적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쪽은 좀 더 이거하고 측면이 다른 무상증자지만 좀 다른 면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결국은 같은 테마를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늘 말씀드리지만 그 안에서 옥석가리 꼭 필요하다. 이 전략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노터스와 또 공구음원까지도 엿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홀딩스 참 이 종목이야말로 네, 뭐 예, 이렇게 아무래도 대단하죠. 들고 오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제 급등하다가 급락하거나 아니면 쭉 급락하는데 좀 급등하거나 이런 종목들 네. 제가 좀 많이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갈 수밖에 없고 거래가 집중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들고 오는데 신성홀딩스는 이건 이제 우크라이나 테마주예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지면서 거기에 자원 부족, 이거에 관련된 곡물, 사료 이런 거에 자원 테마주 엮여가지고 급등을 한 측면이 있는데 최근에 같이 올라간 게 이제 샘표 같은 거, 그다음에 네. 사료 중에 이제 한일 사료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올라가긴 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수가 이제 전체적으로 지수가 급락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뭐 어디든 가야 되거든요, 자금은. 그래서 그게 기존의 그 자원 테마주를 리바이벌 시키면서 이쪽으로 수급이 몰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상승 쪽으로 보고 오늘은 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좀 지수는 좀 빠지더라도 종목들은 좀 올라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서 좀 하락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향후에 생각할 때 그러면 지수가 우리가 예상대로 더 지금 지수가 2,400 깨져서 내려가고 있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게 더 깨져서 더 내려가겠냐? 그럼 지수가 내려가면 이쪽으로 또 몰리겠느냐?라는 쪽에서는 조금 약간 세모표 올릴 수도 있지만은 예. 그 전보다는 그게 강하게는 못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수가 진짜 어떤 우여곡절 거서 이제 웬만큼 바닥을 찍고 예. 갑자기 미국이 금리 인상을 뭐 이제 소폭으로 이제 자이언트에서 빅스텝으로 뭐 얘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만약에 그런 쪽으로 해서 지수가 올라간다면 또 이쪽은 소외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현재로서 이 종목을 투자할 수 있겠냐라는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이제 역할을 좀 다하지 않았나라는 쪽에서 상승할 때는 좀 도망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실적은 뭐 나쁘진 않아요. 네. 주로 이제 개인이 매매하는 종목이고요. 실적은 작년 영업이익이 69억, 그 전에 52억에서 올라갔죠. 그리고 우리 1분기에 25억이면은 2분기부터 뭐 자원 관련해서 뭐 나쁜 게 없기 때문에 예. 실적은 좀 증가 추세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올라가는데 일단 이게 2차 반등이든 1차 우크라이나 2월 달에 올라갔다 두 종목은 예, 2차 반등이거든요. 이번 반등은 지수가 급락하면서 거기에 대안주로 나오는 수급에 의한 반등이라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좀 지나고 나면은 그렇게 반등은 쉽지 않겠다. 여기서는 좀 빠져나가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고 만약에 빠진다면 손절가는 한 14,000원 대응하고 그 위에서는 일단 매매를 빠져나오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성홀딩스 사실 인플레이션 관련주 사료주, 곡물 이쪽은 좀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도 좀 내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는데 그래서 단기적인 테마성으로서 그래도 보시는 거군요. 아무래도 아니 왜냐하면 이게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언제 끝날지 뭐 장기화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곡물 영향은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면 곡물 관련된 그런 이제 관련주들은 예. 현재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종목에 한해서 예, 그러니까 뭐 이 종목뿐 아니라 이건 이 종목뿐 아니라 테마
태내 엮인. 마찬가지 그쪽은 팜스토리나 이쪽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고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이제 살아남은 게 이제 이런 한일 사료 사료주라든지 샘표 이지홀딩스, 신성홀딩스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남아 있는데 아무래도 그쪽도 테마고 여기도 테마인데 여기만 오른다? 만약에 풀리면서 오른다면 먼저 빠진 것들이 또 키마치로 올라가겠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 종목에 한해서는 현재로서는 좀 과도하게 평가됐다. 이런 쪽에서는 좀 빠져나오는 게 맞겠다라는 의미죠. 알겠습니다. 신송홀딩스 자세하게 좀 분석 들어봤고요. 오늘 13%대 하락폭 손절 라인은 14,000원으로 드려볼게요. 자,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요. 계속해서 다루게 되는 종목이긴 하네요. 예. 예, 오늘 조금 플러스 나오는데 하이브죠. 예, 이 종목 진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방탄소년단 해체하겠느냐? 글쎄요, 아직 결정 난 거 없어요. 맞아요. 뭐 말은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그 엠넷에서 하는 그 엠카운트다운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는 7명이 전부 다 나와서 공연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19일날 일요일인가요? SBS 인기가요에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해체를 이제 각자 해체라기보다는 이제 각자 활동을 한다라고 놓고 국내에서는 7명 완전체로 해서 또 방송에 나와요. 갸우뚱한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우리는 해체다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정국이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문제는 뭐 피곤하다, 너무 이제 뭐 딜레마에 빠졌다 얘기는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군 문제예요. 진이 가장 나이가 많지요. 올해 말까지 연기가 마지막이에요. 앞으로 6개월 남았는데 이게 국회를 만약에 어떻게 해서 병역법 특혜로서 통과가 되더라도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늦었는지는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특별법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 내용이 있거든요. 갑자기. 그래서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마지막 좀 읍소? 뭐 이런 걸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해체했다고 칩시다. 근데 하이브의 이 회사가 그 방탄소년단이 하이브의 매출에 지휘하는 부분이 거의 지금 90%까지도 보고 있는데 이게 개별 활동을 하고 수익이 줄어들고 해외 고객이 줄어들어도 한 50% 정도는 충분히 이익을 커버할 수 있게 공여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에는 방탄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해외에서 유명한 TXT라는 그룹도 있고 거기에 세븐틴이라는 것도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학폭 논란으로 했던 새 그 걸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내부 조정을 이제 조율을 고치겠죠. 그리고 3분기부터 다시 이제 활동을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활동하는 그룹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회사에 나쁠 건 없다. 악재가 웬만큼 나올 건 다 나왔다. 그리고 더 이상 나와봐야 그거는 악재라고 볼 수는 없고 좋아질 거다. 그리고 이 회사 시총이요. 무려 높을 때 17조까지 갔어요. 너무 높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시총이 6조까지 빠졌는데 SM이나 SM은 지금 세계 회사 상장돼 있죠. 그다음에 YG 두 개, JYP 뭐 이런 거 다 얘기하면 거기가 보통 시총이 2조 정도에 2조에서 1조 3천억 정도예요. 근데 이 회사가 6조잖아요. 차이가 나는데 영업 이익은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다면 이제 거의 멀추 마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과하게 지금 평가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근데 최근에 그 애널리스트들 그쪽에서 보고서가 지금 쏟아져 나오는데 평균 목표 가격이 30만 원 보고 있어요. 아주 줄줄이 하향했는데 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방탄 해체되는 걸 가정하에 예견한 게 30만 원인데 지금 가격이 15만 원이 안 돼. 반토막이에요. 충분히 가능성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격은 더 장이 안 좋더라도 상대적으로 개별 종목으로도 갈 수 있고 장이 좋으면 따라 올라가는 쪽이라면 현재로서는 이 종목은 사는 게 맞겠다 싶고 목표가는 전 고점 직전 떨어지니까 급락하기 전 가격이 22만 원이거든요. 22만 원까지는 목표가는 1차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은 뭐 그다음에는 대책이 없네요. 그저께 저점이 장중저점이 13만 9천 원이거든요. 뭐 그거를 대응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악재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으로 반등 시도 계속되고 있고요. 138,500원, 목표가 22만 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